성관계를 14개월 했네요. 4개월하고 오늘 정전합니다. 아마 변호사님 오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당에서 정전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도당에서 주로 이제 법회 위주로 보고 정전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복상에서 말하죠. 그 원불교 학과생들도 정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조의 경우도 처음부터까지 다 못 배웁니다. 학교 다닐 때. 이제 정전을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정전을 하게 되는가 먼저 사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도무 발령을 받고 원남교당에 처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이렇게 성년법회도 보고 했는데 교무님들을 많이 아시더라고요. 청년들이 원불교를 저보다 더 많이 다녔더라고요. 저는 군대 갔다 와서 출가해가지고 그냥 쭉 올라와서 교무 바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천주교 학교를 나오고 기독교는 계속 다녔고 원불교 입교는 대학 들어가고 나서 입교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가할 때 성가 제가 두 개인가 세 개 알고 출가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되게 놀랐어요. 처음에 교당 발령받아요. 왜 놀랐냐면 먼저 청년들이 일반에 올라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대종사님 법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애정은 있어가지고 청년의 활동을 하는데 그걸 제가 물어봤어요. 청년들한테 교전을 몇 번 봤냐 그랬더니 법회 때 와서 본 것이 다래요.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너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마음을 공부하냐 물었죠. 참아야죠. 참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불교에 인연이 있어서 다니는데 실제로 경계에서 실생활에서 자기는 원불교 법이 하나도 활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회를 마치고 나면 이제 결혼도 해야지 뭐 이사도 가지 그러니까 일반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원남을 가니까 20-30년간 끊어져 있어요. 아 이거 좀 있으면 사라지겠다. 노인들만 계시다가 이 교당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를 생각했더니 우리 법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 왜 모를까 했더니 배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령을 1월 달에 가서 4월 첫 주부터 이 정전 공부방을 시작했던 겁니다. 제가 청년들 몇 명 넣고 그때 처음에 6명인가 왔어요. 더 좋았어요 지금보다. 왜냐하면 6명이 오니까 오타죠.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고 뭐 발표도 하고 일기까지 뭐 발표해가지고 다 점검하고. 그래서 제가 첫해 그 공부방에서 3명이 출가를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해 다시 세 명이 거기서 또 출가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해 거기서 또 세 명이 출가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출가를 제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출가를 할 정도의 이 환희심이 나는구나 공부를 하니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여러분 원불교의 제 장점은 뭐예요? 원불교의 제일 장점은 뭐예요?
실생활의 현장. 원불교의 제일 장점 뭐예요? 예? 저는 딱 한 가지 말하고 싶어요. 한 가지만 말해달라면. 그건 뭐냐면, 이 세상 어디에 내놔도 자랑할 만한 교포입니다. 우리가 뭐 역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뭐 문화적인 것이 있습니까? 규모가 크니까, 뭐 부자입니까? 여러분, 사랑교회 안 가봤죠? 우리 100주년 기념대 했죠? 작년에. 사랑교회는 매주 100주년 기념대 같이 해요. 그 정도 숫자가. 그것도 하루에 몇 번이. 기가 확 부어요, 그냥. 근데 그 안에 제가 앉아있으면서도 우리 그 1년 동안 한번 버피실 때 있죠? 제가 그때 가봤어요. 사랑교회 두 번 갔는데, 여기는 수복을 한번 가보고. 앉아있는데, 언제 제가 마음이 기가 안 죽냐? 설교를 들으면 기가 안 죽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제가 기가 안 죽어. 딱 설교 들으면 알죠. 아, 저건 어느 분야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고 계시구나. 그냥 알아요. 원불교 댕기신 분들은 아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탁 이렇게 가늠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 세계 역사에서 종교를 창시한 분이 자기가 직접 경전을 쓰고 갔다?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 원불교에는 없어요. 아니, 저기, 바알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어떤 정통 종교로서 경전을 쓰고 가신 그 개창자, 창시자는 거의 없다.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신 부처님 경전이,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시랍니까? 부처님 경전. 여시아문. 나는 이렇게 들었다. 사리자야. 이렇게 하면서 나가거든요. 공자니까 또 들어보면, 뭐, 어? 공자왈 사로대 하면서 쭉 나가거든요. 뭐 기독교 성경을 보면 사로대 이렇게 하면서 나가요. 쉽게 말해서 그 경전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언행록입니다. 언행록. 근데 원불교 정전은 언행록이 아닙니다. 원불교 언행록은 뭐죠? 대종경. 네, 대종경입니다. 대종경뿐만 아니라 정산종사 법어도 언행록이고 대산종사 법어도 언행록이죠. 앞으로 종고선님들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8만 대장장이 아니라 9만 대장장, 10만 대장장 나올 거예요. 원불교 앞으로. 근데 이 모든 언행록이 자 대종경부터 대종경이 언행록이라는데 대종경은 어디서 뿌리가 나왔어요? 어디서 뿌리가 나왔어요? 중계는 어디 갔어? 대종경은 어디서 뿌리가 나왔어요? 예? 정전에서 나왔죠? 쉽게 말해, 정전 후 뿌리가 대종경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정전을 다시 볼게요. 정전 딱 91페이지입니다. 근데 이것을 다시 묶어놓은 게 있어요. 정전을. 묶어놓은 게 뭐죠? 교리도죠. 교리도를 다시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 교리도를 묶어놓은 게 있어. 표요. 표. 표. 아마 다음 주인가? 그 다음 주에 제가 표를 할 겁니다. 표를 다시 묶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예? 이론상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론상을 제일 쉽게 표로 오셨고, 그것을 다시 교리도로 오셨고, 또 그 교리도를 펼친 것이 무엇이다? 정전이다. 정전을 다시 펼쳐놓은 게 뭐다?
대중경이고 정사민사 법이고 재산용사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정전을 교당에서 공부한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다. 그랬냐면 맞죠? 안암교당 오래된 기시는 연타원님이랑 우리 월사님이랑 나 오기 전에 정전 해보셨어?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냥 정전하고 대종경이 대종경은 아까 정전을 풀어놓은 거라 은행욕이라 스토리가 들어있어. 당시의 상황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재밌지. 우리 아버지가 처음에 나한테 교전을 주면서 뭐 식순에다 이렇게 차례에다 동글뱅이를 쳐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종경의 인도품, 인과품, 요음품 이런 거에다 동글뱅이 해서 그러면 딱 펼쳐주면서 여기부터 먼저 읽어봐라 저한테 그러더라고. 처음에 내가 원고를 입교했을 때 여기부터 읽어봐라. 왜? 접하기가 쉬우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가장 이론상 진리에 맞게 사신 분은 대종사님이에요. 그리고 대종사님은 어떻게 보면 정견대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대종경은 그대로 정견을 풀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치라 그럴까? 그렇죠? 이론상을 풀어서 표로 교리도를 했는데 그것을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놓은 것이 정견이더라. 이것의 펼침이 결국은 대종경이고 정산용사법이고 대산용사법이다. 저는 정산용사법을 보면서도 되게 놀란 게 많았어요. 뭐가 놀랐냐? 아까 대종사님의 대종경 또는 대종사님의 정견과 이 맥을 통하는데 전혀 갓다리가 없어. 그걸 더 드러내주면 더 드러내주셨지 전혀 다른 주장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내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나눠드린 거 있죠? 네, 나눠드린 거 먼저 봅시다. 읽으세요. 대산종사 정견대의 전제 이거요. 시작. 네. 정견대의에 먼저 맨 앞에 실천하는 참된 종교인이라야 온 인류의 바른 진자리가 된다. 쉽게 말해서 원불교는 무엇이요? 실천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실천이요. 그래서 삼학도 보면 불교에서는 개정해 이렇게 풀어요. 순서를. 근데 원불교는 정해 개 이렇게 풀어요. 즉 취사가 가장 중심이라는 거죠. 푸는 게 달라요. 순서가. 주안점을 공부의 기계를 우리는 실천에다 뒀다. 더 나아가서는 그냥 내 개인의 계획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정의를 위한 사은사유로까지도 풀어내버렸어. 취사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실천이라는 단어는 참 많이 들어봤지만 제일 어려운 것이 실천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종교를 보면 상당히 관념적입니다. 그리고 신비적입니다. 그리고 장엄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타협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실천하는 종교를 내놓으신 겁니다. 실천하는 실천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교인진 중에서도 국가 지도자도 뽑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생활 따로 종교 따로 그러면서 종교의 어떤 교리가 생활과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는 종교적 해석이 따로 있다. 건들지 마라. 어느 종교가 그래요. 어? 그 종교와 과학이 다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종교는 앞으로는 발은 못 붙인다. 용융쌍념법에는 수도와 생활이 부이 아닌 종교, 미래의 종교. 딱 그렇게 표현했어요. 수도와 생활이 둘이 아닌 종교. 우리 교리표의 최종 끝터리는 뭐죠? 교리표의 최종 끝터리는 네, 불법지 생활, 생활시 불법입니다. 그래서 원불교를
생활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생활이란 말은 다른 말로 풀면 뭐냐? 복과 회입니다. 이 말이 생활이란 말입니다. 생활이란 말은 복과 회다. 쉽게 말해서 종교를 찾아오는 사람의 목적은 뭐냐? 복과 회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예? 맞죠? 여러분도 뭐 들어왔어? 복과 해를 구하기로 왔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풀 때 뭐 성불 재중이다, 재생세다, 뭐 누가 공공이다, 막 이렇게 방대무량 뭐 낙원으로 인도한다, 뭐 자리이타다, 뭐 홍익인간이다, 막 이렇게 다 하지만 다른 말로 너무 우리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생활 잘하기 위해서다. 그 생활은 복과 해다.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정전을 공부하는 것은 바로 대종사님의 그런 그 뭐랄까 생활 종교로서의 내놓으신 이 법을 배워서 내가 실천을 통해서 내 삶에 또 이 세상과 사회에 복과 해가 넘쳐나게 됐다. 이게 대종사님의 뜻이다. 그래서 대종사님이 싫어한 거 있어요. 몇 가지가. 아까 이론적인 거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땡! 눌러버려. 옛날에 뭐 강연을 하거나 뭐 하잖아요. 그러면 뭐 좀 이론적인 거 막, 뭐 서양 철학자는 누가 이렇게 했고, 뭐 철학적이고 사회적이고 뭐 적자 쓰면 땡! 눌러버립니다. 딱 내가. 왜냐? 앞으로 종교는 사실 그대로를, 실질을, 팩트를 해야 한다. 그게 대중의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불교가 아직 그 종교적, 과거의 종교적 관념이 있는 사람은 원불교 와서 이런 소리 해요. 원불교는 도인이 없는 것 같다. 원불교 경전은 왠지 좀 수준이 깊이가 없는 것 같다. 이 사람의 관점은 뭐냐면 종교라는 것은 뭔가 아까 상당히 깊이가 더 있어야 하고 뭔가 좀 어려워야 하고 뭐 이런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정견을 대종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내놓고 가셨는데 그때 당시는 혁명인 같은 혁신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한자 문화권에서 한글 경전을 펴내신 거예요. 당시에. 그죠? 네. 완전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정산종사께서 이제 조금 더 수월하게 또 다시 교전을 이렇게 완간을 완전히 하셨죠. 그래서 자 먼저 교전 읽으세요. 정전. 네. 정전은 으뜸원자거든요. 이게 가장 근원을 박힌 으뜸된 경전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래요. 뭐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어딜 가든 뭐 자기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해. 아니 뭘 열심히 해. 근데 그 원리가 그냥 어디 한 구석진 잡고 그냥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원경을 공부해 버리면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원을 밝힌 그랬죠. 근원은 뭘까요? 근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론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진리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살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살이. 이 살이는 뭐냐면 살은 뭐죠? 12예죠. 그러죠? 자, 2는 뭐죠? 대소유입니다. 결국 이 세상은 대소유무의 이치로 건설되고 희비의 일로서 운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경전이 있고 많은 뭐 법문이 있고 하지만 그걸 탁 뽑아버리면 일과 이치입니다. 이거밖에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끝을 좋아하죠. 손해된 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 끝은 어디서 오냐? 시에서 오는 거예요. 오는 것. 그리고 이 비는 해가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인과가 되기도 합니다. 시는 이가 되고 비는 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원불교인과 일반 사이사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시위의 기준은 무엇을 할 거냐? 전부 자기가 옳다고 하는데.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위의 기준은 대소용무인 것입니다. 정견은요, 뭘로 되어 있냐? 그대로 대소용무의 원판입니다. 특히 이런 쌍장 보면 전부 대소용무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대소용무로 되어 있습니다. 대소용무예요? 예, 없어요. 없다고 해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쌍 진리는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를 표현한 것이 이런 쌍의 종지요. 소는 사은의 내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 유무는 뭐라고 그랬죠? 인과 이치 등 각종 법의 결국 유무다. 그러니까 원불교 된 사람이 이 대수유무를 모른다. 그러면 진리를 모르는 것이에요. 대수유무는 뭐냐? 이것은 내 마음에서도 찾을 수 있고 밖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몸에서도 찾을 수 있고 마음에서도 찾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고 대소용으로 다 판단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예를 들까요? 이게 머리가 있죠, 이게. 이걸 확 떼면 산의 나무와 똑같아요. 머리카락이. 너무 안 아시겠어요? 이 안에 피가 흐르죠. 이게 강줄기와 같아요. 강과 같아. 이해가 되세요? 마음과 몸 또는 이 세상을 대소용으로 해보면 아하, 막힐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비가 첨예하게 흔대서는 좀 쉽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대체는 탁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전이 어떻게 보면 처음 보면 재미없죠. 무엇인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정전을 보고 쉽다 그래. 옛날에 그 어떤 양반이 너무 쉽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었어요. 대종사님이. 그렇게 실천하겠냐고. 말을 못. 그렇게 실천하겠냐고 말을 못.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종교의 판을 엎은 것도 돼요. 대종사님. 앞으로 미래시대의 종교는 아는 것이 중점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옛날에는 감정이 뭐냐면 깨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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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깨달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자는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이제 성자는 그런 성자가 아니에요. 뭔 성자요? 실천하는 성자가 성자다 이제는. 깨달은 성자가 성자가 아니라 이제는 깨달음을 넘어서 실천하는 종교다. 그래서 깨달음은요. 대사님과 보면 10이라는 에너지가 되면 깨달을 수 있다. 근데 그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을 990이라고 했어요. 몇 배죠? 응? 깨달음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대종사님 앞에서 집에서 다 깨닫고 온다고 했어요. 집에서 다 깨닫고, 변성은 앞으로 집에서 다 해본다. 애니까. 그래, 간단하다. 그런데 그 깨달은 것과 이 실천으로 옮겨지는 성태장향이고, 보리만축입니다. 양성과 솔성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이것은 참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진짜 뭐가 필요하냐? 깨달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이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는 그 접공을 하는 사람, 힘을 갖춘 사람. 이 사람이 비로소 진짜로 자기 삶에서 복과 해를 자기가 마음대로 주물딱주물딱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다음 대종경 읽으시죠. 두루 통달한 통경이다. 네. 종경이라고 그러고 통경이라고 그러죠. 대종경은. 그러니까 대종사님 이제 여러 제자들의 질문과 또 당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 감각감상을 그대로 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대소용으로는 감각감상이 되고요. 이 시비에는 뭐죠? 심신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뭐냐? 결국은 심신작용에 철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공부해서 뭐 하자는 거죠? 옛날에는 인치를 봐가지고 뭐 산다. 일종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이니까 배수용으로 갔다가 뭐냐? 희미에 적용해서 일자라는 것이 진짜 도인이다. 진짜 도인. 그럼 그 도인은 심신작용을 할 때, 심신은 신구의 삼업을 말해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냐? 어떻게 처리하냐? 내가 오늘 또 좀 참회할 일이 있어. 우리 누나하고 통화하면 내가 꼭 심신작용 처리해야 한대. 우리 작은 누나하고 통화. 다른 교도님들이 그렇게 성질나게 해도 내가 잘 참거든. 우리 누나한테 뭐냐고 통화만 하고 내가 답답해 죽겠어. 심신작용 처리가 안 돼. 아, 네. 이게 오늘 또 부술나고. 진심이 확 올라. 아무리 제가 여기서 정견을 설명해도 심신작용 처리가 잘못되면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 처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까 대소유 위치를 깨달았어. 12의 수많은 다단한 12기의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것을 잘 처리해 나갈 것인가. 이게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어려워. 과거의 도인들은 이 세상에 일이 복잡하니까 담 쌓아버리잖아. 그리고 산속으로 가서 요것만 연마했어. 그러죠? 그래서 어떤 노래가 유행하냐. 정사는 나를 보고 말없이 살라고, 장공은 나를 보고 기없이 살라 하네. 감각방상은 맞는 소리야. 그러나 진짜 도인은 말없이 살면 안 되지. 일해야 하고 돈 벌어야 하는데. 그죠? 그래서 원불교는 이 대수, 진리를 대수임으로 쪼개가지고 12의 일에다 갖다가 적용하는 것. 이 사람이 진짜 도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실천해가지고 은혜를 생산하고 보온을 해내고 감사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다. 예를 들어줄까요? 여러분들이 빵땡이 한 대 맞았어. 탁! 맞았어. 빵땡이 한 대 맞았어. 그럼 뭐예요? 어떻게 공부를? 빵땡이를 탁 손해를 봤어. 지금이 손해를 봤어. 그러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었겠죠? 예? 그러면 그 아는데 인과 이치를 생각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사람은 그게 인과 이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즉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과 이치를 생각하지 않고 요 손에 요것만 봐. 당장 눈앞에만. 그리고 같이 싸다가 올리면 주고받고 주고받고 해서 가는 몽둥이 온 몽둥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딱 보면 거꾸로 뒤집어. 아, 아, 마음에도 똑같아. 마음에도 이 텅 빈 대에 근간한 속 수많은 나타나는 마음들. 그리고 그 나타난 마음은 계속 변해져. 그죠? 제가 이제는 안 속으려고 그래. 나 교무가 되니까 우리 청년들이 신심이 막 나가지고 교무님 제가 나중에 교당을 한 층을 뭐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럼 한강에다 한번 몇십 층짜리 한번 지어봅시다. 막 이렇게 해요. 그 말은 뭔 말이죠? 이 변하는 마음의 융. 그죠? 변하는 마음은 이 변하지 않는 대의 마음이 있고 변하는 유무의 마음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 변하는 마음을 절대 불변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착각하면 상처를 입고 대신에 아파하고 잠을 못 자고. 그죠? 그죠? 얼마나 마음이 변하면 반지를 찡겨주면서 우리 변하지 맙시다. 근데 30%는 이혼이. 왜? 변화하는 것이거든.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자, 그 의의 읽으세요. 시작. 복화해를 구하며 성을 증명하고 재생을 하는데 바르고 바른 길을 살펴주신 정중국마한테 구하자. 예.
복과 해를 구합니다. 그죠? 우리가 교전을 통해서 복과 해를 구한다. 그리고 성불제중이다. 옛날 표현이야. 성불제중. 요새 표현은 우리 원불교는 성불제중하면 또 성불이 너무 집중이 되어가지고 재생세다. 재생세라는 것은 재생, 일체 생명을 건지고 의세, 이 세상을 의롭게, 이 세상의 병을 고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르고 빠른 길을 잘 보면 바르고, 그 말은 반대는 뭐예요? 안 바르고, 삿대고, 삿대고. 그리고 빠른 길은 뭐예요? 반대는 느린 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 교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준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아싸. 좀 부황부황하지, 우리 대사정관님은? 전무는 괜찮다고 쳐. 여태 좀. 근데 후무는 조금 약간 믿음이 안 간 듯한 그런 느낌이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왜 이 말을 했을까? 앞으로 어떤 법이 나오든 이걸 넘어서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이상 나올 수가 없다. 이상 나올 수 없다. 세상은 모든 문제를 원불교 교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구체적인 과학적 그것은 풀지는 못했지만,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 자연 문제, 뭐 생명 문제, 인권 문제, 뭐 여성 문제, 원불교 법으로 다 풀 수 있습니다.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신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그런데 이 정도면 그 금강경에도 막 칠보보시로 한 것보다도 더 보배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경이. 그리고 하도 안 믿은 게 나느냐, 실어자다, 진실을 말한 사람이다. 계속 강조해요. 그 반야신경에도 이 반야신경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냐? 시 대명주다잉? 시 무등등주다잉? 막 하면서 막 자기가 강조해요. 걱정하는 거 보면. 여기도 보면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종사님이 내놓으신 정전이나 대종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확실한 신이 있으세요. 확실한 신이. 여러분들, 잠깐 흔들려 버려. 예를 들어서, 뭐, 막, 유명한 대학 나온 분이, 막, 옛날 막, 사서삼경이나, 막, 고경이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면, 막, 아까 막, 종횡무진을 막 풀어. 막, 그러면 그냥, 입이 떡 벌어져. 그리고 원불교 정전을 봤더니 그냥 뭐, 다 알 것 같아, 나. 다 알 것 같은데, 뜻을 물어보면 잘 말도 못 하면서, 더 들어가서 실천하라고 하면 실천도 못 해. 자, 경륙도 1장 읽어보시게요. 지난번 말씀하신 경전은 교리의 영감을 갖추시는 원의 모든 분들이며, 대중경은 그들의 영감으로 주를 통과하지 않으시는 어머니 것이라. 이 양의 경전이 우리의 삶 반대의 공경이니라. 시자 이 공경 사례를 예전에는 이따 묘사해 주시는 무엇이 옵니까? 말씀하시기를 예전에는 더 성과를 봐. 또 밑에까지도 읽읍시다. 대한민국 말씀하시기를 정전은 대상사님 참 쉽게 표현하셨네요. 정전, 정신이 아니라 정전입니다.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다. 으뜸된 경으로서 복과 해가 샘솟고 비오듯 제조되는 원료이다. 그리고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으로 복해를 물 마시듯 숨 쉬듯 활용하게 한 경이다. 저도 요 정전이 아니었으면 저는 교무 안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무리 꼬셔도 돼, 안 해요. 근데, 요 전설을 제가 여섯 번 봤거든요. 군대에서. 그러니까 군대에서 출근 안 했습니다, 그때. 여섯 번을 봤어요. 성가까지 다 봤어요. 도착까지. 성가 가사까지. 첫 운동은 소감은 뭐냐? 정말 많이 썰렸네. 그게 제 첫 소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읽으니까 아 얼마나 재밌는지요. 누가 막 옆에서 별소리하고 더 재밌는 책 갖다 놔도 마음이 안 뺏기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공부방 설명해도 기본적으로 좀 이해가 되신 분들은 훨씬 이해가 잘 돼요. 스치면 아까 내가 여기 지금 설명했지만 지금 처음 듣는 사람은 겁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을 아는 사람은 톡톡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먼저 사실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개교의 동기한다 그러면 먼저 개교의 동기를 한 10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내가 교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다시 봐보세요. 내가 교무로서 오늘 내가 개교 동기를 풀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부를 잘한 사람은 몇 개 틀렸냐만 보면 되고요. 이거 출제자가 이렇게 되겠다 하는 걸 알아요. 공부 잘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은 맞은 것만 쉬고 있고 출제자의 심경은 전혀 모르죠. 쉽게 말해서 대종사님의 심경을 정의전을 보면서 느껴보시고 교무님의 심경을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냐 학교 공부도 똑같거든요. 학교 공부 가장 적은 에너지로 가장 효과 있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예습이에요. 예습하면 막상 수업시간에 기억 겨냥까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딱 막힌 것은 바로 질문하면 돼요. 수업시간에 이해하면 그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완전히 그때 그때 끝내고 가는 거예요. 일심이 그때 그때 일심이 끝내고 가는 거예요. 예습을 하면. 예습시간 별로 걸리지도 않아. 길게 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이 정전에 대한 강조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어. 대종경이 재미있냐 정전이 재미있냐 손 한번 들어볼까? 대종경이 정전보다 더 재미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다 들어. 솔직히 들어 괜찮아. 대종경이 정전보다 더 재미있다. 네, 내리시고 아니다. 정전이 나는 더 재미있다. 손 들어봐. 없어? 대종경보다 100배는 더 재미있다. 정말 그런데 다시 또 물을게 파악을 해야거든. 그래야 이것도 잘 맞춰. 나는 이 전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다. 손 들었어요. 여기시고 다 타이핑하든가 써봤다. 손 들었어요. 나는 다섯 번 이상 읽고 읽어봤다. 다섯 번 이상. 들었어요? 이거 대상령한테 나 전화를 해야 했어. 전화해서 전무후반을 빼라고. 빼라고 전화해야 했네. 전화 받으려나 모르는데. 진짜 전무후무하다면 사실은 그 정도 맛은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이 궁금한 거 있죠? 대체적으로 대개 보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옛날 사람은 멍청하지 않거든. 옛날 사람도 옛날 분들도 다 수도하고 구도심이 있어서 다 물어봤어. 그 거기에 대한 진짜 아까 해안이 열린 그 스승님들께서 여기다 답을 다 주셨어. 그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이 시스템하고 연결이 시스템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경제가 왔는데
법회 때 들었던 이야기나 또는 경전에서 봤던 법문이 쭉 솟아올라서 응용된 경우 있으세요? 있을 걸 아마. 그래. 근데 이게 많이 읽어보시면 이거 정말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과 해가 쏟아지는 거지. 예? 근데 기억도 없고 떠오르지도 않고 써먹지도 않고 옛날에 저거 뭐 붙였다 그 기억만 있어. 부모님이 옛날에 정전했다 그 기억만 있어. 그래버리면 이제 써먹지 못하면 그러니까 아무 숫자도 없대요. 써먹었어. 써먹지 못하면 그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더 쓰시라. 네? 일단 더 자세한 데라도 설명을 드릴게. 왜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치기 9시 반경에 마칠 건데 마치기 한 5분 10분 전에는 질문을 한번 받겠습니다. 자, 잠깐 쉬겠습니다.